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그런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네이버의 강세라든가 이런 얘기로 또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길게 보고자 하는, 시장에서 길게 보고자 하는 시각도 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합리적이지 않죠.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대칭성을 얘기하지만, 대칭적이지 않은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별로의 어떤, 그거 다 정보를 알고 있으면, 주식에서 똑같은 정보로 똑같은 얘기에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비대칭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철학적이시네요. 예, 자 지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낙폭 줄이는 게 나쁘진 않네요. 2025선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2.3%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더 그동안 굉장히 셌었죠. 가장 셌던 증시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나스닥, 심천. 그리고 지금 코스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기술주가 좀 강한 그런 흐름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는 좀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하락률 쪽으로 봤을 때는 SK바이오랜드 이쪽은 좀 예의가 좀 있었는데 이건 좀 악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김세현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빠지네요. 네. 예, 옆에서 코스닥. 답변도 다 해주시고. 네. 네, 코스닥이 뭐 한 2% 정도, 2.4% 빠지는데, 걱정할 단계인가요? 많이 올라서 그 심리적인 부담이 좀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특히 그, 중국 의회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이 있잖아요. 네네. 그 표결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오늘 그 국내 증시가 마감한 이후 그 국내 시각으로 4시에 진행됩니다. 4시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게 관건인데 네. 만약에 보복 조치를 한다면 관세를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한다면 중국이 또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작년에 보았듯이 이렇게 티포텟 이렇게 치고 이런 그 형태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외 쪽에 오늘 제가 혹시 또 이번에도 지금 하락의 요인을 이쪽에서 했던 역시 지금 헤드라인은 홍콩 쪽이에요. 네. 홍콩 쪽에 대한 보안법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의 반응이 어떨까라고 하는데 중국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그동안 홍콩 쪽에 들어가는 거 매기질 않았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특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중국과 홍콩이 하나다 그러면 홍콩 쪽도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여기에 네.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가 될지 이런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그 표결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고 그리고 오늘 특히 몇 가지 더 있는데 네네네. 어제 저녁에 화웨이 그 멍완저우 그 CFO가 그 따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 캐나다에서 잡혀 있는 그 네. 따님이 네. 미국의 기소에 대해서 그 반격을 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졌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 화웨이 이슈가 조금 더 불거졌고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위구르 그 법안이 그 미국 상원과 하원을 이렇게 그 표결을 이루고 있었는데 상원은 지지난주에 표결을 하고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 오늘 새벽에 그 통과가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사인을 하면 네네. 그 위구르 법원에 대해서도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위구르 쪽도 인권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위구르 관련된 그 중국의 관료들이 에 대한 그 경제 제재, 혹은 뭐 입국 제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더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시장 지수 자체는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낀 상황인데 사실 좀 연구원님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면 우리 증시 원래 올랐었잖아요. 네. 예, 그 미약하더라도 좀 오름이 있고 사실 지금 동시효과상에서 보면 이 두 종목이라도 버티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이닉스가 2% 넘게 오르는데 이런 네.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와, 정말 반갑게 반도체 쪽이 지수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요거는 좀 소식이 괜찮은 건 아죠? 그렇죠. 네. 아시죠? 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그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어제 그 8% 급등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장 초반에 더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 0.8%에서 1%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역시 그 투자 심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좀 그 인식이 좀 있어서 좀 매물이 추매 대응 등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쭉 살펴보면은 어쨌든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안 만나고 하는 쪽으로 그러면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오히려 장 막판에 좀 힘을 내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그 하는 얘기도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그 매물이 조금 출회됐는데 그 계기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국가보안법에 대한 표결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1.8인가요? 얼마였죠? 마이너스 0.25%로 아까 그 금리는 인하를 했고 네네네. 예, 금리는 인하했고 네네네. 마이너스 0.2% 예. 0.2% 네. 예. 지금 그 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올해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국가별로 정말 다른데 유로존에서는 지금 그 ECB에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를 예상하고 있고 미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리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예.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컨센서스 오히려 괜찮네. 예. 네네 중국은 그래도 부양 정책을 이렇게 팍팍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한국은행도 이렇게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게 투자 심리에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오늘 그 하락 요인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연준 그 베이지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네. 사실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너네들이 부양 정책과 이제 유동성 팍팍 풀 거 아니야. 이런 네. 것도 좀 작용했던 우리는 그렇게 되진 않나 봐요. 뭐 국채 매입도 얘기하던 것 같던데. 어제 네. 그 베이지북이 발표됐고 네. 어제 그 오늘 새벽에 네. 그게 내용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예. 거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명이 좀 목소리가 좀 컸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시장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하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는 그 나중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상승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악재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된다면 그때 이렇게 시장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베이지북이 그 시장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너무 좀 이르다. 네.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 증시는 경제적인 기대감이 워낙 커가지고 네. 뭐 악재 하나 정도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이미 예견됐잖아. 경제 지표 좋지 않고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자꾸만 여러 개가 쌓이면 아 이걸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구나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홍콩 쪽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내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궁금한 건 다 질문 좀 드려봤는데 그 밖에 네.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저녁에 네. 그 중요한 게 미국의 조치라고 했잖아요. 네.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오늘 표결을 할 것이고 그게 한 번도 그 전인대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이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정사실대로 그냥 표결이 되고 승인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인데
문제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그 의회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자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결정권은 또 그 트럼프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뭐 경제 지표나 지금 오늘 봐야 될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오늘. 그럼 내일 장의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동시호가 상황들은 일단 지금 예상대로 움직임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으로 그리고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이런들의 힘으로 낙폭을 좀 계속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708선에서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SK바이오랜드의 하락폭이 제일 크죠. 예, 하락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이스 평가 종목, 여러분 잘 알고, 뭐, 위메이드, 컴투스, YG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언택트라든가 이쪽에 수혜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로 봤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쪽의 종목들이 오늘은 제법 좀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